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아주대, 건국대, 한국항공대 4개의 학교의 편입에 최종 합격하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현우입니다.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박시아 담임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창희 교수님의 관리와 담임선생님 제도가 편입에 합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홍창희 교수님의 관리 시스템은 그 어느 학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 교수님께서는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학생 개인에 맞는 학습법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상담은 동기부여는 물론 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항상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적대학교를 경제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대학교가 외국 대학교라서 남들보다 많은 어휘를 알고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편입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아서 편입 영어 준비를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저는 처음부터 남들과 같은 양을 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풀며 기출문제에 있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해커스 슈퍼보카 책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지문을 다 읽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 및 문장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풀어나가는 식의 문제풀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처음 풀어본 10문제 중 4문제를 맞추고 풀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강우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주어진 지문 속에서의 논리 관계를 찾아내어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간 훈련한 뒤에는 정답률이 2배 가까이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문법 공부를 좋아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추고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문법 문제는 어떤 문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정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며 특정 단어에 밑줄 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병호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교수님은 언제나 명쾌하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나가는 훈련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두세 개의 문제를 빠르게 훑어본 뒤, 지문을 빠르게 읽어나가며 필요한 부분만 캐치하면서 시간은 줄이고 정답률은 높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간혹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다 읽고 정확히 해석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의 접근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 많은 조교님들과 교수님들께 같은 질문을 하며 올바른 접근법을 배웠습니다. 남종우 교수님과 구한석 교수님께 주로 여쭤봤는데 독해 스타일이 다른 두 교수님의 접근이 결국엔 하나의 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며 저만의 스타일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질의응답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제가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홍창희 교수님께서 바쁜 강의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장해 주셔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스스로 공부하며 카카오톡으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기출문제 스터디를 결성하여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도와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막바지에는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안 계신 시간대에는 서로 질문을 하며 도움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수학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스터디원들과 끝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생활비와 학원 등록비를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한 탓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다가 여름에 처음으로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절망감이 컸습니다. 그때 혼자서 묵히지 않고 교수님들과 저의 고민을 상담했고 교수님들은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 특정 파트가 조금 약한 것뿐이니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약한 부분은 천천히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힘들 때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편입,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시험이지만 끝까지 자신감만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